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이곳 제주도 관음사 소원성지도량 관음사에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곳 제주도 관음사는 제주도의 유명한 3대 사찰 중에 한 곳으로서 주로 관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사상을 많은 중생들에게 전해서 살필 관자에 세상 세자에 소리엄자 중생들의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로 중생들의 소원 성취를 해주는 이곳 명산대찰 제주도 관음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술술 풀리는 지장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 특별 신도님 금강종합건설 대표님이신 정혜남 대표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또 이명실 사모님 그리고 그 아드님 정민구군 즉 정민구군의 아버지 어머니 정혜남 회장님 이명실 회장님께서 오늘 또 법담스에 나온다고 공항에서 이렇게 마중 나오셔가지고 공양도 대접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제주도 현지 주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올 때 지금 한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거나 또는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신도님들께서 걱정을 했는데 법담스님이 보각사에서 산신님께 기도하고 또 제주도 바닷가 용왕님께 용신님께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정성과 지장보살님의 가피와 이곳 관음사 부처님의 가호지미력과 법담스님의 원력이 삼일체가 되어서 이 날씨도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완전 좋아. 그냥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좋아를 외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싫어, 싫어를 외치면 싫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술술 풀리는 방법으로서 산신 용신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을 일러 무간지옥이라 합니까? 지장보살이 말했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속에 있고 대지옥은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500곳이 있으되 그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다음으로 1100곳이 있으되 그 이름은 각각 다르며 무간지옥은 그 지옥의 성주위가 8만여리이며 그 성은 순전히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는 1만리이며 성위에는 불덩어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이걸 그리고 있으며 그 지옥상 안으로는 여러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 이 부분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지옥, 축생으로 육도로 환생합니다. 그래서 천상, 인간, 수라는 극락에 해당하고 지옥, 아기, 축생은 지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 마음이 편하면 1번 극락, 2번 지옥, 몇 번? 1번.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극락이에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법담스님과 또 제주도 불자님 그리고 전국 보아사 불자님과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볼 때 법담스님도 안전자리가 극락이에요. 이 제주도
와가지고 이 청명한 날씨에 소원 성지도량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많은 불자님들을 같이 영접하고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고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그 자리가 지옥인가. 자, 그러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지장경 강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앉은 자리가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앉은 자리가 지옥이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행복과 불행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행복과 불행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네. 관세음보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고, 극락과 지옥도 내 마음속에 있고, 인생을 어떠한 각도로 바라보느냐, 이 꼬이고 꼬이는 이 힘든 시대에 지장경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면, 지장사상이까지서 기도를 하고 또 이 도량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안전자리가 극락이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오니까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감수강,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 시고운 사시도 많지요. 감수강 감수강 나는 어떡할래 감수강. 얼른 사람 보내기에 가거들라 혼자 없어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가거들랑 혼자 없어예. 예, 강경수 팀장님한테 제가 제주도 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살짝이 없어예, 혼자 없어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같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천상 인간 수라 지옥 악이 축생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극락도 알고 있고 지옥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데, 죽으면 극락 가야지. 그걸 떠나서 바로 금생에 내 마음의 안전자리가 내 아들 딸이 지장기도를 통해서 술술 풀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대박이 나고 어느 선생님처럼? 그리고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 되고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을 면하고 극락이 되고 행복해지려면 밝게 웃어야 됩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웃을 수 있도록 스님이 힘과 용기가 나고 즐거움이 가득 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주도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본 분도 계시고, 금강종합건설 대표
민구 어머니 이명실 보살님 초하루 때마다 술술 부리면 보아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비행기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자주 타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 법당 스님의 제자 14살 법진 스님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면서 갑자기 비행기가 웅 나르니까 스승님 무서워요 하면서 덩치는 저보다 큰 스님 맞죠? 덩치가 저보다 이렇게 그래서 14살의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뭐라 했냐면 기속이 되고 법진 스님은 출세한 거예요. 나는 34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야기를 하니까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행기에 20명의 승객들과 그리고 한 명의 기장이 있어요. 파일럿 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됐어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됐어요? 21명. 기장까지 포함해서 파일럿까지 포함해서 21명. 그래서 거기에는 70대 되신 분 또는 노약자 또는 아프신 분 또는 사업하시는 분 또는 젊은 총각 또 젊은 처자 그리고 또 초등학생 또 5살 유치원 꼬마 이렇게 각자 계층에 사람들이 21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추락할 때 탈출하려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사는 거예요. 사람은 몇 명? 21명. 낙하산은 2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당황한 어조로 승객 여러분 낙하산은 20개고 사람은 몇 명? 21명입니다. 누군가 한 명은 낙하산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 한 명은 죽는 듯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경직이 돼가지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도 살까 말까 하는데 낙하산이 없는데 저 상공에서 비행기가 연기가 촥 나면서 뱅 하면서 굉음을 내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그리고 기장이 내가 이 비행기에 주인이나 다름없으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이 비행기와 최후를 맞이하고 낙하산을 다 20명의 승객들한테 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30대 젊은 남자가 후다다닥 하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몇 명 남았죠? 20명. 낙하산은 몇 개 남았죠? 19개. 그래서 사람은 20명, 낙하산은 19개 남은 겁니다. 이 똑똑해야 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뛰어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낙하산이 20개일 때는 사람이 21명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3사람 남았어요. 낙하산이 몇 개가 됩니까? 2개. 그게 정상인지 맞죠? 또 낙하산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두 사람이 되면 낙하산이 몇 개 됩니까? 한 개가 돼야 정상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람이 두 사람 남는데 기장 한 명, 5살짜리 유치원 꼬마 한 명, 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한 개 남아야 되는데 두 개가 남은 거예요. 낙하산 두 개가. 그래서 기장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낙하산 메고 다 뛰어내리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낙하산이 한 개가 남아야 되는데 낙하산이 두 개 남네 하니까 5살짜리 유치원 꼬마 아이가 아저씨 아까 어떤 아저씨가 제 노란 책가방 메고 뛰어내린대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당황한 나머지 지 혼자 살 길하고 맨 처음에 후다닥 뛰어내는 사람이 낙하산인 줄 알고 들고 뛰어내린대 알고 보니까 5살짜리 꼬마 유치원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 짧은 세상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고 잘 되려면 산신용신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산신용신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땅을 깔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땅은 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절이 이곳 제주도는 이제 섬이니까 섬 안에 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99%의 절이 1번 바다에 있다, 2번 산에 있다. 몇 번? 2번. 산에 있어요. 산에 있기 때문에 산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의 70% 내지 80%가 뭐다? 산이에요. 여러분들 시외에서 마산에서 또는 창원에서 또는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김해공항으로 오실 때, 스님하고 이제 제주도 가려고 오실 때 터널을 통합니다. 백양터널. 백양터널은 백양산을 뚫고 터널을 만든 겁니다. 황령터널은 황령산에 있는 터널, 수정터널은 수정산. 그 우리나라 국토의 70% 내지 80%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없앨 수가 없는 관계로 터널을 뚫어서 그 터널을 뚫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법당 선생님이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포크레인 기사, 굴착기 기사, 또 그런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학적으로 잘 안 풀려요. 왜 그럴까? 주로 남자분들이 크레인 부앙 하고 불도저 부앙 하고 뭐 포크레인 막 한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산신에게 기도를 하고 대부분 할까요?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할까요? 이제 아주 불심 있는 건축 소장님은 이제 산을 다이너마이트로 발파 공사를 한다든가 터널을 뚫는다든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만덕 터널, 백양 터널, 수정 터널 이런 터널을 만들 때 불심 있는 건축 소장님은 다만 약수하지만은 현장에서 사과라도 배라도 과일이라도 해가지고 탁주라도 한 대 탁 올리면서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바다에는 수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신님께 죄를 구하면서 산신님, 산왕대신님, 제 사리사욕으로 이 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발파 공사를 하고 포크레인 굴착기 불도저 작업을 하니까 하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하고 하면 별탈이 없어요. 그런데 불심이 없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산신이 어디 있고 용신이 어디 있어? 하면서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터뜨리고 불도저 크레인 굴착기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신이 노해가지고 집안에 큰 사고 난다든가 그렇게 굴착기 포크레인 기사님이 다친다든가 또 자제분들이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잘 되려고 하는 그 거래가 끊긴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도로 위에 이제 죽은 동물을 봅니다. 고양이나 고란이나 차가 진행하면 갑자기 100km, 200km 달리면 천천히 안 옵니다. 갑자기 저쪽에 있다가 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로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차나 그 뒤뒤차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 동물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쩌냐? 그 동물의 시신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운전하면서 타면 지장보살, 지장보살의 가호가 있기를, 또는 산왕대신, 또는 관세음보살, 이 불보살의 명호를 한번 추구해 줌으로써 그 도로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그 동물의 영가가 극락으로 해탈하고 거기에 머물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은 산신의 영향, 용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산신 기도를 하고 산신님께 나의 소원을 기원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자, 작년에 스님이 제주도 한라산에 어느 절에 갔어요. 갔는데 보통 한국에 또는 부산에 제주도 건너 한국에 산신님은 뭐를 타고 있고 뭐를 안고 있다? 호랑이. 맞죠? 근데 제주도 어느 절에 가니까 그 산신님께서 이 제주도에는 산에는 사슴이 많이 있었나 봐요. 사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불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주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왜? 백두산에 있는 호랑이가 어떻게 건너와요? 맞죠? 우리 보광산은 호랑이 골이에요. 왜 호랑이 골이냐? 1950년도까지 호랑이가 출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골이고 보각사 주소가 범천동 보각사예요. 범이 출몰했고 내과가 있었대요. 내천을 써서.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보각사 밑에 커다란 내과가 걸렸어요. 안악들이 빨래하고. 근데 이제 소방도로가 해가지고 내과가 이제 덮어지고 소방도로 다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범천동 보각사. 왜? 산신기도 도량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범일동, 범이 다녔던 동네, 범일동. 그 다음에 범이 호랑이가 다니던 골짜기, 범내골. 옛날에 30년 전에 조용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그 보림극장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하셨던,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하면서 공연하셨잖아요. 그 호랑이가 육지에, 내륙지방에서는 건너올 수가 있어요. 산을 타고. 근데 그 호랑이가 제주도에 건너옵니까? 건너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제주도 산신님이, 제주도 한라산 산신님이 너무나 영험이 있고 원력이 강한 거예요. 이 한라산 기운, 저 위쪽에는 무슨 산? 백두산. 이거 제주도는 무슨 산? 한라산. 그래서 한라산 산신님, 그래서 어느 전에 한라산 산신님께서 사슴을 다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라산 산신님은 너무나 원력이 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덕과 그리고 지와 재물과 부귀영화를 주시고 시험 합격을 주시고 하는 일을 잘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제주도 한라산 산신님입니다. 우리 건강종합건설 민구아버지 정해남 회장님, 이명주 회장님께서 제주도 한라산 산신님께 또 제주도 바닷가 용신님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법과 지장보살님의 가오지 매력과 그리고 산신 용신 기도를 하면 모든 일이 그냥 완전히 술술술술 풀리게 돼요. 어느 사람처럼? 법담스님처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이 중국 불자님과 그리고 보광사 신도님과 또 제주도 우리 불자님과 용왕 대신 산왕 대신 이 기도하니까 날씨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용왕님 산신님이 날씨를 도와주잖아요. 이 더운 여름철인데 가을 날씨만치 청명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문수현 회장님께서 작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스님, 이 제주도 와서 한라산 산신님께 기도하고
제주도 바닷가 용왕님께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아들, 딸이 잘 돼요. 제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좋은 기도와 좋은 건강은 내 생애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말이 법담스님의 가슴을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곳에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여행 경비는 자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산신님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모든 덕을 베풀고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중생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 산왕대신님, 즉 104의 신장님 중에 한 분이고, 104의 신장님은 부처님입니다. 즉 산신님, 용신님 또는 질성님도 불보살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가면 법당 한켠에 산신을 모신다든가 또는 산신각 또는 삼성각이라 해서 산신님, 용왕님, 칠성님 또는 술술 풀리는 우리절 보각사는 화엄신장님, 산신님, 용왕님, 독성님이 너무나 영험이 있기 때문에 화엄신장님도 부처님처럼 동진보살로 딱 조성하고, 화엄신장님 얼굴 보세요. 법담스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용왕님도 탱화로 안 하고 불보살님도 딱 모셔놓고, 그 다음에 산신각, 보가사 산신각은 오복 산신님 다섯 가지 복을, 다섯 가지 산신계, 보가사 산신계 기도하면 다섯 가지 복. 뭐냐? 첫째, 제가 쓴 건강. 둘째, 재물. 세 번째, 명예. 네 번째, 훌륭한 자식. 다섯째, 좋은 집. 오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오복만 받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풍요로워지고 무병장수하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중생들의 모든 고통은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안 돼요. 하는 일이 안 되면 왜 괴롭냐? 재물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현실 불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하고 재물이 있어도 자식이 꼬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옆집에 아저씨가 칠순이라고 꼬맹이 와서 저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칠순인데 맛있는 공양 드시러 오세요. 칠순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받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너무도 맛있게 잘 드셨죠? 네. 예. 그래서 초대받아 갔어요. 여러분들이 드신 점심 공양보다 100배로 진수성장이 쫙 있는 거예요. 칠순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아 간 그 아저씨는 아들이 교도소로 왔다리 갔다리 밥을 먹는데 밥이 목구멍에 걸려. 그리고 자식인데 부모님 뜻에 부응하지 못해. 내 안 아낍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 그 부모님은 물만 먹어도 물이 얹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딸이 스님하고 지장사상에 입각해서 산신 용신의 의미를 알고 산신기도 용신기도를 해서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대성태거 대광태거처럼 술술 풀리고 금강종합건설처럼 대박이라고 하면 그냥 물만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자, 제가 선장입니다. 아들 딸이 잘 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아들 딸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러하면 진수성찰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은 언제
부모님 사랑을 느끼느냐? 바로 부모가 되었을 때. 수욕정이 풍부되라 나무가 좀 시려가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거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 내가 부모가 되었어. 그래 아버지께 어머니께 효도해야지. 정신 차려질 때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그때 이제 뒤늦게 힘들어지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불러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니 불효자로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산신의 의미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술술 풀리고 오복을 받으려면 무슨 기도를 한다? 지장사상에 입각해서 지장보살님을 정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산신기도를 해요. 두 번째, 자 용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맞죠? 내륙은 70, 80%가 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으로 백두산 쪽 빼고 다 삼면이 바다예요. 그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정말로 물로 인한 재앙, 또 바다에 배 타러 나갔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실종, 육지에서 실종하면 최악의 경우 시신이라도 찾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실종이면 100% 사망이에요. 물에 빠져 죽은 영가, 그 다음에 물로 인한 재앙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세월호, 예. 우리 잠시, 세월호, 우리 영가들 위해서 치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세월호 영가들께서 극락왕생하기 기원하겠습니다. 나무대원 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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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정업진어놈 바라만이 단니 사바하 옴 바라만이 단니 사바하 옴 바라만이 단니 사바하 지장대성위신여 항아사급설란진 견문첨내 일념간 이긴천 무량사 고아일심 김영정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은 말로 하기 어렵고 잠깐 사이 보고 듣고 단 한순간만 생각해도 그 복덕은 무량하니 이제 모두 귀하여 정례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우리는 용왕님의 가오지 묘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바가들으시니 남편이 또는 우리의 아버님이 배를 타고 가족들 위해서 배 타고 나갑니다. 나가면 어머님이 또는 딸이 또는 아들이 용왕님요 용왕님요 우리 아버지 무사히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다 무사히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서 산신, 용신, 즉 산신기도, 용왕기도를 하면 그냥 완전히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지장보살님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서 지장경 강의를 하면서 술술 풀리는 우리들 보각사에서는 무슨 기도를 한다? 산신기도라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소원성지사에서 무슨 기도를 한다? 용왕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절 화엄불교대학 108도량 전국 대보각사가 보각사의 이름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보각사 이름이, 정연암 회장님, 보각사 이름이 한번 따라해주면, 우리 절 화엄불교대학 108도량 전국 대보각사. 예, 어이, 간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예. 나는 복잡하게 우리 절 화엄불교대학 108도량 전국 대보각사 이렇게 한 대보각사. 나, 예, 과연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산신기도 맨날 사람 대신 샀더라 아닙니까? 그리고 일요일날 지장경 강의를 하고, 그리고 소원성지사에서 용왕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소원성지사 용왕기도를 하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기를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 나가는 거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이 힘들고 괴로운 이 시대에는 지장신앙 말법시대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혼탁악세를 제도하는 불보살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지장보살. 지장보살아, 너 정말 훌륭하구나.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이 혼탁악세를 제도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제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거룩하신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정법으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산신기도, 용신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운명은 광명의 운명으로, 밝은 운명으로 완전히 술술 풀리게 되고 완전히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스님처럼?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산신 용신의 의미가 여러분들 가슴에 잘 와닿지요? 그래서 아, 부처님의 정법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산신기도 또 용왕기도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월 달에 대한민국 절에서 방생기도, 즉 용왕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닷가 나가서 또는 강에 나가서 정월 달에 방생하잖아요. 방생할 때 용왕기도 하잖아요. 일미칠근이 말 있습니다. 제가 쓴 일미칠근. 그래서 한 돌의 쌀이 일곱 근의 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쓴 일미칠근. 이런 한 돌의 쌀이 칠근이 나간다든지 일곱 근. 한 근에 몇백 그람입니까? 600g이죠. 쌀 한 돌이 7근이라는 것은 600g은 7로 곱하면 4.2kg예요. 쌀 한 돌이 4.2kg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쌀 한 돌이 1g도 안 나가는데 4.2kg 1미 7근. 쌀 한 돌이 7근이 나간다는 뜻, 4.2kg가 된다는 뜻은 바로 그만큼 시주의 그 과부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주를 받는 수행자들도 정말 피땀 흘려 여러분들이 부처님전에 올리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돈이나 마들어서 올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강의를 들으시고 술술 풀리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아들딸이 잘 되고 ARS도 한통 눌리고 망공에도 가입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운명이 광명의 신앙으로 불보살님의 가오지 세계로 나가서 완전히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수행자들은 시주자들의 쌀 한 톨이
4.2kg, 즉 1미터 7근, 7근의 무게가 나간다는 그만큼 수행자들은 그 시주의 가르마가 무겁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불자들은 이 1미터 7근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주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시주를 하는데, 잘 되게 해줘야지.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절에 법진스님은 14살이지만 덩치가 내 말이에요. 맞죠? 예. 근데 14살 이제 딸아이 손주가 있었어요. 14살인가 15살 됐는데 손주가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1, 2학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할머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외동딸이다 보니까 할머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겠어요. 그분이 한 70대 중반 되는 할머니가 쌀을 한 줄 딱 갖고 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지장보살님 오른쪽 무릎팍에 탁 올리면서 그 쌀 올리는 이 불단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장보살 오른쪽 무릎팍에 탁 올리면서 지장보살님요 우리 손주 좋은 고등학교 안 들어가게 해주면 내가 종교 바꿔봅니다.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부처님에 대한 공갈이에요. 이러한 시주는 공덕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받는 시주는 일곱 군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시주를 하고 보시를 할 때 제가 선생님 무주상 보시 가벼운 마음을 해야 돼요. 무주상 상이 없는 보시 내가 물 한 잔 부처님께 올리니까 부처님은 나한테 물 열 잔 주셔야 됩니다. 내가 천 원짜리 하나 올리면서 부처님요 1억 버리게 해주세요. 1억 버리 너 같은 부처님이 천 원짜리 올리면 1억 버리게 해주겠어요? 이렇게 좋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ARS 단톡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봉사로서 아까 봉사 잘하시대요. 기도와 봉사가 병행되는 참다운 기도를 하면서 참다운 지장신앙을 실천할 때 이 일미칠근의 공덕이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이 되고 소원 성취가 되면서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오늘 술술 풀리는 방법 산신용신의 의미 그리고 일미칠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아사 법담님 보아사 법담스님 다음 시간에 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